자, 잘 오셨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좀 있습니다. 아람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해가지고 성이 굶주려가지고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웃집에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 네 아들 잡아먹자. 세상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런들. 근데 실제 이렇게 된대요. 북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굶는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내 새끼를 잡아먹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시대가 돼갖고 그 다음날은 또 자기 아들 잡혀놓고 그래서 왕한테 고소라고 이런 절망한 상황이라면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싸이 한 세겔 보리 두 싸 한 세겔 몇 마리라 정상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쌀 한 대 지금 몇천 원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안관이 하나님께 대답할 때 여호와께 하늘을 창을 내신데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창을 낸다고 이런 일이 있겠냐고. 어떻게 하루 때 그것도 내일 이맘때라고 하니까. 근데 엘리사가 네가 눈으로 보나 먹지는 못하리라. 눈으로 본다. 너는 절대 못 먹을 것이다. 그 결국 믿지 않는 이 장관은 그대로 됐죠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된가. 성문에게 나병 환자가 네 명이서 있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성 밖에서 이렇게 살아요. 안에 있으면 돌을 쳐 죽이니까.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어차피 굶어 죽는데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죽으네. 죽을 바에나 그냥 아람 나라 가서 항복하자 하고 간 거예요. 걸어서. 하나님이 그 발자국 소리가 큰 군대 함성 소리를 막 들려갖고 막 와 큰일 났다. 그래서 저들이 항복하자. 그리고 나서 도망을 했어요. 애굽 왕들이 값을 주고 우리에게 왕들 아람 그 애굽 군대가 쳐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저들이 그 포위망을 듣고 막 다 도망가기 바빠. 걸어만 나설라라. 다 도망가는데 어마어마한 군량미가 있잖아요. 군인들 갖고 먹으려고 한 거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요. 그 발자국 소리 갖고도 군대 함성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는 크게 안 해요. 아주 사소한 것 갖고도 일을 하면 얼마나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복잡하고 꼬이고 그죠? 간단해요. 간단해. 나사 하나만 돌리면 돼 그냥. 아멘이죠. 우리 머리로 계산하면 복잡하고 뭘 복잡을 해. 하나님 너무 간단해. 쉬워요. 하나님은 너무 간단해. 자, 그래서 이제 도망갔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다 그냥 널려 있어서 자기들이 막 물건 취하고 막 먹고 보물 감추고. 근데 이렇게 선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잘못됐다. 알리자. 그리고 왕한테 알리니까 저들이 몰래 우리 유인하기 위해서다. 한번 가보자. 가서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와 이제 뭐 군량미가 늘어졌다니까 막 우 막 가갖고 달려가갖고 네 거 내 거 빨리 간 사람 내 거 되잖아요. 이 장관은 어제 그 선자 말을 믿지 않는 장관은 아마 여러분 질서 지키시오. 그러니까 밀어 깔려 밟아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먹지도 못해 죽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복 중에 뭔가 말씀다 말씀.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명된가를 보게. 7판에 보면 하나님, 말씀, 선지자, 대언, 그 대비전이 이거 믿음으로 보면 기도에서 역사가 나는 내용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그럼 말씀 하나님 불리죠. 그럼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두 분이 나왔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이 육신으로 바꿔졌어요. 가시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치신 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성령이 운행하더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걸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계획을 이루니까 성령이라고. 창조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냐고, 말씀이.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로다. 자, 구약의 말씀 이것이 영생인데 구약의 모든 나를 증거, 예수를 증거한 것이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리는데 그 영이 내가 내게 말이 영이요 생명.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야. 이 말씀을 산다 했잖아요. 말씀을 산다. 그러니까 육신은 밥이지만 영은 말씀에 산다. 영이 살아야는데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영생의 말씀에 계신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먹자.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가 이걸 영이요 생명인데 성찬식을 때 내 살과 피가 생명 준다. 아무것도 죽는다. 그 말씀이 영생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은 흙이 몸이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흙이 아니에요. 예수님 몸은 말씀이 영이 육신 온 거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을 받고 응답해야 하는데, 오늘 지금 무슨 냐면,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선지자 통해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말했어요. 엘리사가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대언, 말씀을 대신 전했다 이 말.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그걸 내가 받으면 비전. 비전이 뭐냐? 말씀이 비전.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오면 비전이 돼요. 말씀이 비전.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야망은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비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도 복을 주고 싶은데 말씀을 몰라. 말씀 안 먹어. 말씀 안 믿어. 믿으면 되는데.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 하늘에 창을 내는 데를 그러니 있으니까 너는 못 먹어. 저주받아. 너는 말씀 안 믿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 안 믿냐고. 안 믿냐고. 자, 시편 18편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말씀이 완전하고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도 내리고 말씀으로 피해. 말씀 용서해, 용서해버려 그냥. 그러면 결국은 그 말씀에 책임져줘.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빌때 당신을 뵌 배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이르시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 형제를 자면 못 지키는 누군가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서 지키는 자가 듣고 지켜야 돼. 듣기만 해. 안 지키 안 해. 행하면 무슨, 그럼 죽은 믿음이에요. 자, 마태 17장 5절 말하기를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변화에서 올라갔어요. 그때 모세 엘리야 예수님 오고 있을 때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랬어요. 그때 구름 속에 나기를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의 말을 다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모세 엘리야 시대에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증거했으니까 지금도 모세 엘리야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 증거했으니까 그의 말을 들어. 그의 말을 들어 명성이 있어. 딱 사라졌거든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이 말씀하니까 그 말 들으면 생명이 있다. 그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34-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이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거요 구약에 모두 막 짝이 있어요. 전부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했고 말씀 명령했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다. 그래서 예, 1600년 동안에 40명이 쓴 것을 1600년 동안 40명이 앉아서 회의했겠어요? 1600년 기간인데 지금 근데 하나님 말했고 여호와 영이 모아갖고 신구약성 영은 1점에 표현한 말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자, 귀신을 쫓을 때 말씀을 귀신아 나가라. 내 말씀의 능력이 그때 그 사실 말씀이 불이 되고 칼이 되고 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전부 사단을 쫓겨버릴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이 서양 사람들 가는 양쪽이 날이성 칼이 있어요. 이 좌우와 날이성 검보다 더 예리하여 홍광감을 간접고서 찔러 쪼개. 그러면 혼영 관절고수 6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관절고수도 6도 말씀의 능력으로 하면 들어가서 병도 고치고 안수 안에도 말씀만 충만해 받으면 그 말씀이 영, 혼, 육을 다 살려. 쪼개기까지 예, 쪼개서 각을 떠서 회개하죠. 자, 제사할 때 소, 양을 각을 떠요. 여러분 지금 재물 왔어. 나는 지금 말씀을 지금 각을 뜨고 앉았어. 지금 쪼개. 쪼개다가 이 회개할 때 똥 같은 거 밖에 불사르고 성령 불 어머 번제물 된 거.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회개하고 막 기도할 때 내 몸이 각이 떠갖고 난 지금 각을 뜨고 있거든요. 여기는 장관 국경 필요 없어요. 다 죄인이요. 나는 지금 칼 갖고 찌르고 있어. 계속 찔러야 돼. 그래서 회개 시켜야 돼. 그래서 토하고 똥 버리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히브리서 5장 13절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지금도 젖만 달래. 계속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말씀을 이거 실천하게 먹고 소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뺐다고 맞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젖만 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초보 신자. 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핍박도 오고 그걸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변화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보니까 시편 107편 1절에 말하기에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자, 하나님이 직접 안 고쳐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검이 돼갖고 고쳐주시고 위험을 건져주신다. 말씀이 건져주셔요. 말씀이.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들에게 만족하겠으니
율법조문을 하지 않냐.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조문을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영은 살리는 것인데 복음이에요. 율법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조문으로는 죽여. 잘했니 잘못했니 당신 그러면 안 돼. 부부싸움에서 붙었어. 그때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그대 따를게. 그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붙어버려. 성질나버려. 예. 아한테 지적했거든요. 성질나게 했거든요. 여러분 누가 막 뭐라 그럴 때 아이고 그래 알았어요 잘할게요 그럽니까 안 해요 속은 뭐라고 대답해갖고 막 말로 이겨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내 말 좀 들어 말싸움 붙어버려 안 되죠 안 되네 그래갖고 뭐냐면 영은 살리는 것은 뭐냐 복음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성김이고 희생헌신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지. 어떻게 그래도 집사님이라 되니까 잘 견디네. 대단하셔. 그래도 대단해. 그만 등 따서 뭐, 으쌰, 그래도 날 알아주고 나고 이제 사람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은 살리는데 위로 평강 기쁨. 사실은 동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줘야 되거든요. 하기 싫어서 알아. 다 알아. 근데 그걸 할 마음도 없고 의욕이 없어. 예, 인생 재미가 없어. 힘 팔려 죽겠어. 일은 안 되고 코로나가 적고 꼬이고 그냥 말은 많고 교회 오면 힘들고 위로 평화 온 것고 그러니까 짜증난 거예요. 알아. 내가 그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내가 다시 미웁잖아요. 뭘로?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위로받게 만들고 하나님 이럴 때 만나게 설교는요. 결국 만나서 당신은 사랑해요. 그래. 힘을 주고 위로 주고 기쁨 주고 그러면 첫사랑 옛날 처음에 한때 다 사랑했고 그 첫사랑 회복시켜야 돼. 주여. 그러면 결국 말씀을 다시 들어가면 아 요셉도 감옥에 갔기 때문에 총리 이렇게 열렸구나. 나도 감옥도 잘 견디면 돼. 이게 이제 그것이 믿어져. 그러면 그 능력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말씀이 응 말씀이 이 땅에 자, 이 땅에 이룬 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인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뭐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하나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이루어진 과정 가운데서 지금 계속 있는데 그것이 단련인데 단련했다. 말씀 응할 때까지 그러면 요셉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깨뜨리고 훈련시켜갖고 요셉이 파사 깨져서 그게 단련이에요. 단련. 단련이 뭐냐면 이 정금인데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 빠져나온 게 단련인 거야. 내 직각의 죄성성이 다 빠져나와 단련된 사람은 변화가 돼. 뭐의 변화가? 인생과 가치관이 바꿔져야 돼요. 나는 가만히 보면요. 말씀 많이 읽어. 그래 잘해서 그래서 어쩌자고. 많이 읽어서 그래서 어쩌자고. 살아? 어떻게 산다요. 이럴 때 뭐 그러란 뜻이겠지. 말다. 무엇이를 그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밥이거든요. 소화시켜야 되는데. 살아. 지켜. 근데 그 지킨 것이 안 되니까 성령이 와야 돼. 그래서 성령이 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요. 말씀 앞에서 부서져요. 항복이 그 십자가 통과요. 십자가 통과가 뭐냐. 말씀을 지킬 때 십자가 통과. 내가 못 박아 죽어야 절대 말씀 지켜요. 용서됩니까? 사랑 안 돼. 안 되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은 이루셨어. 예수님을 지키셨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걸 내가 예수님에 들어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과 연합해서 같이 동의해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성령이 오시더라고.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절대 우리 못 지켜. 용서 무슨 용서 돼. 안 돼. 주여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막 울어고 막. 그래서 울고 했던 회개하면 주님과 연합해서 알았다 알았다 하고 주님과 하나 돼. 거기서 연합이 되고 그분이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분이 영향 공급받는 건데 그때 불이 와버려. 바싹 용서가 되어진 용서. 믿어지는 믿음. 그 능력이 불. 그게 말씀의 능력인데 그래서 응할 때까지 단련해.
고난이 많습니까? 감사하셔. 말도 마시고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고난이 많아요. 와, 당연히 제일 크게 쓸랑마. 아멘요? 크게 쓰고 받고 싶어. 아멘을 봐. 그럼 뭐 고난도 더 받아. 그 싫어? 아이고.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 용광로 도수가 다르다니까. 3000도면요. 샘물이 녹아요. 만도짜리 들어가 버려. 만도짜리 통과하고 뭐 그 용광로 쇠가 쇠를 자르는 쇠, 쇠를 자르는 칼. 그래야 큰 사역자가 되지. 사도급을 넘으면 주의 종을 가르친 사도급, 사도급은 그렇게 강해요. 강하게 올려시켜갖고 불 속에 넣었다 뺐다 아주 내렸다가 예, 그게 왜 불 속에 넣냐. 날 시골에서 보면 대장장이 칼 낫 불에 넣어갖고 그냥 망치로 땅땅땅 때리고 불이 딱 붙었을 때는 망치가 먹어요. 제가 오그라다 배웠다 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바꿔. 근데 잘 나가. 그 불이 안 붙었는데 쇠때리면 떼그랑 떼그랑 별소리 안 절대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아이고 저 고집머리 저 깨야 되겠구만 이거. 구약에 보면 꼭 괴물도요 목을 먼저 잘라버리다 기부수 목이 비싸고 아이고 목 탁 잘라야 되겠구만. 혼 좀 날래? 빨리 깨지. 오래 고집 부려봐요. 광야 생활 맡아야 아버지 알았어요. 팍 빨리 그래봐. 너만 손이요. 그 달려는데 아 그는 권할 유익이에요. 예수 주 율례복이 되있나이다. 자 막 응할 때까지 달려내니까 그 그거 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하고 하람 아멘 아멘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멘 그 되어줘. 가치관이 인생을 바꿔갖고 방향을 바꿔갖고 사람이 걸게져요. 복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눈이 빛이 나고 얼굴이 살아있고 생명있고 지혜 총명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아 그 주님과 동행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주님과 동행하면서 음성 들리고 아버지 어젯밤에 기도가 몇 시간 너무 잘 됐고 음성도 너무 좋고 행복해요. 엉망 가져봐야 날마다 오만 불어 산만에 그 별것도 없어. 새끼 밥 먹고 하는 거요. 아멘이죠. 빨리 깨달아. 인생 짧게 그냥 지나가. 금방 가버릴 인생인데. 자 말씀이 능력인데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쪄서 부수는 방망이 아니하냐. 설교를요 나 요즘 설교들이 지식을 한다고 이렇게 에이 크라이막스가 없어. 크라이막스가 팍 올려줘야 되거든요. 불을 이런 말 있어요. 천둥 소리가 나야 번개가 지금 우당쾅쾅쾅 해서 팍 불이 나. 아이 그 천둥 소리 좀 막 뭐 어떤 사람이 목사님 꼭 우리 야단 맞은 것 같아요.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뭐 야단이야. 내 가슴이 뜨거워서 온 것을 이해를 해야지. 아멘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해야 좋다고 어떤 사람 크게 하고 옛날에 뭐 큰 소리 많이 했는데 옛날에 참 설교가 박력 있었고 좋았어요. 그래. 어? 그 우리 지기복 그런 사람이 옛날에 그때 나 얼굴도 모를 때 방송 설교를 들었대요. 그때 그렇게 좋았대요. 그때 막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나를 안 알아준 게 기가 죽었어요. 불같이 방망이같이 때려보고 싶은데. 자 계시록 20절에 만일 누군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의 몇 기록의 성의 참여를 제하해버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 말 안 살면 지옥 가니까 잘 계시오게. 자 민수기 입상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 하신 말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까. 자 그분이 말씀해놓고 안 지키겠냐. 인간은요 식건에 밥 먹어버려. 근데 어찌 안 지키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어떻게 온가? 계시록 저 일곱 교회
여호와의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었자 성령이 교회마다 달라 말씀을 들었자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성령은 예수 말씀을 통해 이루십니다. 성령의 말씀 없이 오면 그 신비로가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와야 돼. 예수의 생명 와야 돼. 그래야 이게 인격이 되고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십자가 통해서 울고 회개하고 걸어가고 고 주님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기도 딱 들어보면 혼자 잘못했어요 이제 안 할게요 이제 할게요 혼자 막 이게 진짜 주님 대화가 그게 대화거든요 주님과 대화를 해야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구부러져야지 이상 요약한 말씀하시니라 성령이 하신 그럼 말씀이 뭐니까 자 여러분 꿈 환상이 참 중요한데 꿈 환상이 말씀이고 지성소는 말씀이고 꿈 환상은 성소더라고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꿈 환상이 지성소는 지성소 아니에요 말씀이 지성소더라고 꿈 환상을 통해서 말씀 그걸 받아야 돼 이상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이상 중에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이상 환상이 열리 그 중에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와요 꿈속에 말씀이 와요 그것이 메시지라니까 자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그래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있어 소출이 나게 싹이 나게 한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막 이렇게 막 두 마리 뭉퉁거리고 가버려 이제 막 시간이 빨리 가버려 가지고 아 나는 설교 쬐끔밖에 안 했는데 시계가 날아가면 이게 못 견디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돌아와 근데 11절 내 입에서 나가 말도 여가 첫째에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뻐한테 이루며 내가 보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룬다 이거예요.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에. 아멘. 그걸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게 뭐일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한 여호와가 그러면 일을 해. 성제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아주 그거 은밀한 얘기 보이리라. 성 일하신대.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여기자 이 말씀 선지자 대역까지 해서 이걸 믿음으로 안 믿으면 선지자 안 믿으면 죽어. 그 사람은 못 먹었어. 그것이 대언이 비전이 되고 말씀이 비전이 되고 꿈이 돼. 비전이라는 건 바라본다는 뜻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목표가 있고 그 믿음이 뭔가 이 비전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요.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해, 달, 별, 재랑을 보여 이것이 비전이요. 그것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내 것 안 돼. 믿으면 그걸 내 것 받아들인 건데 그 믿음이 그거 비전을 현실 오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것은 구름 같은 얘기예요. 근데 현실 와야 돼. 기도 여기서 역사가 나는데. 역사가 났는데 여기서 바깥뜰 단계는 보혈 찬송 부르고 물등이 여기 바깥뜰 단계인데 이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향단에 기도하면 성소당 여기서 꿈 환상이 와요. 근데 이게 비전인데 이게 여기까지가 지성소까지 가버리면 제일 먼저 휘장 이거 휘장이네. 이게 휘장이 나 자아가 깨져 이런 것 생각을 파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멘 내 생각 안 맞아 그래도 아멘 하면 이것이 현실에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 잘 들으세요. 나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근데 뭘 붙잡고 산 줄 알아요? 저도 받은 거래 솔직히 내가 믿음 좋은 사람 아니요. 올리라라 주님 작년에 세 번 금식 그때 안 해서 큰일 날 보냈네. 그래 그렇게 계속 그런 이제 그런 붙잡아 믿습니다. 현실은 막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이루셔 우리 기도를 그건 이제 뭐냐 선지자가 지금 네 눈으로 보나 복지만 내일 이맘때에 그런 일 있다고요?
있어. 우리나라가 이제 벌써 하루 사이 역사가 날 거요. 아멘. 그걸 믿고 계속 이거 이렇게 믿음 싸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뭔 말로 같아. 알아맞혀봐.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주고 광주만 살면 한국 살고 북한 산다. 좋아 안 좋아? 자, 아무리 말해도요. 여기 있는 사람 시험 들어 그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 억지로 한대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은 조금 믿어져. 근데 여기는 믿어지는 믿음이 와버렸어 이제.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강요하면 안 돼요. 예, 젖을 먹은 사람한테 계속 밥 주고 고기 먹으라고 어떻게 여기 있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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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오늘 계속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띄웁니까? 예, 말씀이 뭔지 알라고 그렇게 해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딱 하나 이 휘장이 문제. 휘장이 자아가 깨지. 네 생각 버려. 아멘, 아멘 하고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 그러면 축복이에요. 그러면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리면 임재를 경험하고 음성 듣고 교제하고 믿어지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럼 한 마지막 결론을 드릴게요. 하나님 좀 복 주시려면 주지 왜 이렇게 복잡하십니까? 나를 엎드리셔서 지성소를 끌고 가라고 그래요. 알아요? 이 땅에 아무리 복 받아봐야 새끼 밥 먹고 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신부로 만들어 결국은 신부로 나팔불 때 올라가야 돼. 휴거돼갖고 결국 햇빛 같은 부활을 얻어야지.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때까지 달래나 또다 매매때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려갖고 근데 사울왕과 솔로몬은 그를 안하고 고난 없이에다가 왕이 올라서 바로 떨어져 버리더라고. 불 속에 들어가야 돼. 불 속에 괜찮아. 나 우리가 이제 불 속에 들어가고 싸워보라고 몸을 재봐. 이제 여기서 만들어 하나님 알아서. 근데 결국은 나를 변화, 여러분 변화 계속 변화시켜요. 거룩해져. 도전하고 꿈을 가지고 주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어? 작년에 금식이 내가 있어 성령이 하신 거지. 외부에서 500, 1000명 이렇게 와. 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가 난 거예요. 이 목욕 기도가 지금. 어? 그래서 광주로 가라고 다 왔잖아요. 불이 떨어졌잖아요. 아... 저는 딱 이거 말씀 이거 약속이니까 이 원리를 알아보면 되는데 간단한 것을 너무 쉽고 재밌죠.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래서 믿고 구하고 신하고 그 아브라함 99세 이름 거죠. 아브라함 동네 사람 웃어 산에 사 민족의 조상 얘기 하나도 못하고 민족의 조상 하고 있는데 창피해? 괜찮아.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대. 하늘의 별처럼 많대. 독자 이삭 칼로 쳐 죽이고 태워도 또 살릴 것인데 여기서요 마귀가 판이 끝나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은 불신앙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걸 신앙으로 회복을 시키네. 아브라함 네가 감당해버려. 그럼 율법을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길이 열려붙잖아. 구약을 제사 들고 있으면 썩었어. 지금 예수님 오셔서 다 이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바쳐. 3일 동안 모리아산 가봐. 3일 만에 부활. 내 독자 예수 줄게. 너도 네 독자 심어볼래? 그랬더라고. 야, 정확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딱 심을게. 나도 내 독자 줄게. 딱 창세기 20장에 끝났어요. 그래서 네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의 몸 사단을 깨뜨린다고. 그리고 예수를 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믿음의 원리거든요. 그 믿음보다 더 좋은 거 없어. 이 불신앙 실현학과를 해결하는 것은 믿음이요. 복은 믿음이요. 원래 믿음 없어 타락했기 때문에 형상의 모양 지금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 말씀. 이거 4차원이요. 무료도 가버려. 믿음만 있으면 지금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뭘 들고
믿음이 말하면 못 알아듣고 얘기할 때 강요 사라진다. 내가 못 믿어. 나는 믿어. 안 믿어 가만히 있으면 될까? 그래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여기 모임이 이 주사파 정권에 사나 죽는 싸움 붙었는데 우리는 반드시 지금 다 보세요. 천국에서 사진 찍고 있어요. 아멘이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 사람도 모두가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이 말씀이고 능력이고 믿음이 하나님이고 믿음의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나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너지가 밥을 먹고 움직이는데 영의 마음 영의 힘이니까 믿음이 생기고 불이 타고 능력이 오고 교회는 믿음을 심어주고 천국에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거 없어요. 오늘 말씀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